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9세기, 뭐 빠르게는 18세기 말부터 해도 좋죠. 하여튼 19, 20세기의 동서문화의 교류를 좀 차분하게 회고하고 그 다음에 21세기를 이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근대를 이제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동양을 이제 점령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게 근대라는 게 과학의 힘이죠. 쉽게 말하면 그 서양의 과학의 힘이 이제 동양을 점령했죠. 그죠? 동양을 결국 점령했습니다. 점령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됐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결국 과학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이때까지 동양은 무엇을 치중하고 있었나 하면 문화에서 과학보다는 이 윤리에 치중하고 있어요. 동양은 윤리에 치중하고 있어요. 윤리. 윤리인데 이걸 뭐 흔히 도덕이라고 하죠. 뭐 사실은 윤리보다는 도덕이 좀 더 차원이 높은 말입니다. 그 동양의 뭐 도학이나 덕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하여튼 윤리를 추구할 때 이제 도덕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서양은 과학의 포인트를 두고 막 그 매진했을 때 동양은 말이죠. 윤리에 이제 뭐 정치되어 있다가 윤리에 머물렀다 하죠. 뭐 정치에보다도 머물렀다. 윤리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뭐 힘자랑하는 데는 뭐 과학과 윤리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간단하게 과학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 1842년 그 아편전쟁입니다. 그 전에 문화라는 게 뭐 어마어마히 컸던 거죠. 특히 그 중국 그 송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문화 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청나라 계속 그런 청나라 조까지 보면 뭐 청나라 말기를 제외하면 그 중국이 그 말하자면 세계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생산량 문화적 생산량의 뭐 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해요. 오늘날에 미국이 뭐 30%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비슷하게 보더라도 중국이 그 아편전쟁 전까지는 한 30% 차지하는 그 생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무너졌죠. 근데 그 이제 과학의 주안점을 둔 이제 서양과 윤리의 주안점은 동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중국 문화권에 한자 문명권에 이제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중국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중국을 대신한다 하면서 소중화 운동을 벌리면서 이제 그 서양 문물의 그 일종의 침략적 형태죠. 그죠? 침략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히 그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우리는 완전 후진국 정도가 아니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런 이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힘의 문제, 힘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과학만이 최고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과학이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그러나 다시 그 인류 문화를 재정비를 하면 이제 도덕이나 윤리의 회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동서양이 일방적으로 뭐 한쪽에서 다른 쪽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방적 소위 인류학에서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문화의 접변이라고 합니다. acculturation이라고 해서 그 문화 접변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가 만나서 변화는 하긴 하는데 한쪽이 치중에 접변하는 거죠.
이 얼컬처리실에서 이게 문화 접변은 AB 문화가 있으면 서로 뭐 약간 뭐 평등하게 균등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완전히 압도를 해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 소위 그 문화 접변 현상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근대화라는 건 뭐 서양화, 산업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근대화는 뭐냐? 서양화고 서양화는 산업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어칼츄레이션 상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서양 문화를 이제 구축한 그 인물, 철학적 인물들을 이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저 뉴턴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죠. 뉴턴 물리학이 1642년에 뉴턴이 태어났어요. 그 17세기 중반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한 100년 조금 못 미쳐가 데카르트가 미리 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코기토라는 건데 이미 그 말하자면 뉴턴을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데카르트 다음에 스피노자가 1632년입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죠. 스피노자를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범신론자라고 뭐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근대의 최초 유물론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이라는 것은 심에 있는 절대론, 절대 정신을 소위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물질, 물질에 동등하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유물론이 되죠. 유신론이 유물론이 되죠. 그게 언론 보면 그게 범신론이라 하는데 본래의 범신론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절대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그러한 소위 심신 평행론을 주장하면 반드시 물질은 유물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유물론을 예고한 거죠. 근데 말하자면 과학과 그 뉴턴의 물리학과 스피노자, 데카르트도 물론이지만 스피노자의 그 소위 그 흔히 범신론이라는 게 그 유물론입니다. 스피노자의 소위 그 실체와 양태라는 그 철학. 그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이게 전부 다 물질론, 물질 숭배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죠. 문화적 기초를 닦은 거죠. 문화적 기초.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도덕적으로 인정한 게 칸트입니다. 도덕적으로 인정한 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제일 빨리 나와서 사유가 존재라고 내 생각이 존재다 이게야. 존재가 존재가 아니고 내 생각이 존재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있어 이렇게 본 거야. 이 사물을 바라볼 때. 내 생각하는 대로 사물 너가 있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되기 시작하는데 스피노자는 그것을 말하자면 좀 더 그 유신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그 절대신이란 게 물질에도 그대로 그런 성질이 있다 딱 함으로써 유신론이 유물론이 되는 겁니다. 그 최초의 유물론자야. 마르크스보다 먼저 유물론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물질적인 그 물질 중심의 기반을 마련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스피노자 그 10년 후에 뉴턴이 나오죠. 뉴턴이. 뉴턴이 완전히 이제 절대 그 절대 과학 뉴턴 역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물질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는 오늘날 뭐 과학이라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뭐 물질 숭배죠. 물질 숭배. 물신 숭배도 결국은 그게 뭐 여러 다른 말로 하지만 결국 데카르트 때부터 결국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뉴턴에 이르기까지 물질 숭배라. 물질 숭배를 할 그 기반을 물질 숭배를 위한 물신 숭배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볼 수 있죠. 칸트는 이제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 물질 숭배의 기반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한 겁니다. 그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 원리 있죠. 원리. 자연의 원리. 뉴턴 역학의 원리 같은 것이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까를 이제 연구한 거죠. 그게 이제 칸트 철학의 칸트 이성 철학입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비판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그 철학적으로 그 유톤적학의 사이언스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심한 게 칸트예요. 그 다시 말하면 물질 숭배를 위한 철학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좀 이제 뭐 관념론과 유물론의 중간에서 그걸 종합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물질을 숭배하는 기반을 만든 게 유톤 역학에서 그 완전히 수립됐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양에서 뭐 칸트를 가지고 이제 칸트 철학을 도덕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에 앞서 스피노자 철학은 에틱이라고 해가지고 에티카에서 그 에틱 윤리학입니다. 그 윤리학이라 하죠. 그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동양의 주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게 서양이 암암리에 동양의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유톤 역학의 칸트가 그걸 철학적으로 도덕을 어떻게 용인할 것인가를 도덕 철학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완결이 되죠. 물질 숭배를 하기 위한 그 도덕까지를 구비한 셈이에요, 사실은. 근데 라이프니츠는 뭐냐면 유턴과 소위 미적분을 누가 먼저 만들어나 경쟁하는 상대예요, 라이프니츠가. 라이프니츠도 그 단자론이란 게 뭐냐면 심신이 하나다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본래는 심이 먼저 있는데 물이 심이나 같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유심에서 유물로 이동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즉 말하자면 양화시킬 수 있는 모든 그 존재의 움직임을 그 좌표적 미적분에 의해서 양화시키는 것을 완성한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유톤도 물론 그 미적분을 먼저 사용했지만은 포괄적으로 완성된 라이프니츠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금 이때까지 그 데카르트에서부터 라이프니츠까지가 오늘날의 과학 그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를 뭐 간단히 말하면 물질 숭배 시대입니다. 이게 과학 만능 시대라 해서 뭐 우리가 좋게만 보는데 그게 바로 물질 숭배야. 물질 숭배를 위한 모든 기초를 마련한 게 데카르트, 스피노자, 유턴, 칸트, 라이프니츠란 말이야.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데카르트, 스피노자, 유턴, 칸트, 라이프니츠 5인방이죠. 이 5인방이 예, 물질 숭배의 시대. 다시 말하면 과학 시대를 준비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이전에 이제 중세 서양의 중세 철학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중세 그 이제 토미즘이라는데 보십시오. 유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연대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를 한번 보십시오. 요게 500년 차네요. 1724년. 그리고 아퀴나스가 1224년에 났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고 500년 뒤에 칸트가 태어난 거야. 칸트라는 게 뭐 서양 철학의 대가인데 딱 500년 주기로 칸트가 태어나면서 근대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뭐 중세하고 근대, 중세 500년이 이제 뒤에, 아퀴나스 뒤에 칸트가 딱 태어난 거죠. 딱 500년이야. 재미있죠. 근데 칸트에 앞서 그 유턴 역학을 만든 유턴은 이제 100년보다는 좀 모자라요. 1642년에 이제 태어나고 유턴보다 10년 먼저 스피노자가 태어나고 스피노자보다도 예를 들면 한 3, 40년 먼저 또 데카르트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동양에 제가 말하고자 동양의 주자는 1130년이야. 예를 들면 그 아퀴나스와 주자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뭐 한 100년 차이 나죠. 중세 아퀴나스하고 뭐 100년 조금 덜 된 1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주자가 1130년 12세기에 만든 그 철학이 사실은 서양의 근대 철학에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근대 철학에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특히 스피노자 윤리 철학이나 칸트의 도덕 철학에 막 결정적인 자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들은 뭐냐면 자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기 문화적 맥락에서 철학을 창조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 주자가 이야기한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말하지는 않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다 이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흔히 아, 서양에서는 이제 주자를 바라볼 때 주자는 동양의 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서양 중심적이죠. 그거는 마치 말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건 똑같은 거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 역사 전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그 이전에 소위 그 인디안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건너간 뭐 게 있죠. 근데 그건 완전 무시하는 거죠.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자를 동양의 칸트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자가 1130년에 태어나고 칸트는 1724년인데요. 거의 600년 차인데 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보고 주자는 동양의 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완전 그러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저 얼마나 그 자기 중심인가 자아 중심인가를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뭐 칸트 철학, 스피노자 철학, 뭐 최근에 뭐 니체 철학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막 철학은 거기서 막 생산되고 우리는 그냥 받아 먹고 배우기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습관화돼 있어요. 우리 몸에 다 그 습관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철학을 스스로 하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 4대 할 때도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요즘 더 심한 거야. 거의 뭐 철학적 식민지야. 그냥 식민지. 걔들을 그대로 가져 서양 철학자들이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매일 외우고 뭐 그냥 성경 외우듯이 하는 거죠. 많은 철학자 서양 철학자들이 전도사 비슷하죠. 전도사. 서양 철학이 전도사를 말해요. 왜? 그게 철학이 아니고 도구마가 되어 가지고 주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고러한 점을 경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양과 서양이 생각보다는 일방적으로 뭐 주고 일방적으로 받은 관계가 아니야. 사실은 크게 보면 서양은 과학을 주고 동양은 윤리를 준 거야. 근데 그 당시 세계에는 물리적 힘의 경쟁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학을 준 게 이길 수밖에 없죠. 윤리란 거는 뭐 과학적 무기 앞에 아무런 힘을 갖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성리학의 이기 철학을 리라는 게 스피노자의 substance 실체입니다. 실체. 그리고 기라는 것 스피노자의 그 양태라는 모두라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의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고 좀 이제 칠정 동양에는 뭐 칠정론을 일곱 개만 얘기했지만 이제 특히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론을 뭐 기쁨과 슬픔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눠가지고 48개의 감정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슬픔 뭐 이렇게 희로애락을 희로애락 애호욕 하잖아요. 그걸 계속 이분화 시켜가지고 감정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소위 그 중국의 모든 문서들은 이미 그 뭐 16세기 정도, 15세기, 16세기 이미 서양에 다 데려가가지고, 다 가져가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불교 같은 것도 다 공부하고. 근데 그들은 이제 말할 때 불교를 배워서 성리학을 배워서 철학을 만들었다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과학 이외의 철학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동양이 서양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문명의 교류사에서 굉장히 그 좀 은밀한 점입니다. 은밀한 점.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칸트는
동양의 생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양의 과학 사이언스를 그 어떻게 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냐. 말하자면 도덕의 컨션스, 도덕의 양심은 인문학의 과학이다 이런 거죠. 인문학의 과학. 그러니까 과학과 과학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도덕을 만든 게 이제 칸트인 거죠. 아주 현명하죠. 고로한데 그런 칸트의 도덕 철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에 크게 힘 입은 바 크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칸트의 수수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뭐 동양의 기운 생동론 같은 것도 그 동양에서 수입했다고 하지 않고 다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쭉 해나가는데 뭐 웬만한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이죠. 그 일방적으로 서양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동서양을 다 관통해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거꾸로 도덕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은 물리학의 양심이죠. 말하자면 도덕의 양심은 인문학의 과학이다. 대지만 과학은 물리학의 양심 이렇게 교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서양의 근대는 뉴턴의 역학이 있다면 칸트의 도덕철학이 동시에 그 같이 평행되게 나아가면서 근대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게 동양이 19세기, 20세기에서 순전히 서양의 과학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는 그 뒤로는 서양의 도덕의 확립을 위해서 많은 문화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 왜 그걸 상기하냐 하면 우리 앞으로는 이제 과학시대가 점점 물질만능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덕이나 윤리학을 또 필요로 해요. 그러면 오히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데는 동양이 사실 앞선단 말이야. 우리는 뭐 서양 것만 배우니까 서양이 앞선 것처럼 전부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서양의 뭐 자유나 평등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다 동일성의 철학이야. 그래서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사회 지금 매일 싸우잖아요. 걔들은 각자가 동일성이기 때문에 편하게 싸우는 거야. 조화가 절대 안 돼요, 걔들은.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대립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양의 그 이 인간과 자연의 문제, 인간 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문제에서 도와 도덕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교차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토대로 연구할 때 인류의 미래 윤리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미래의 윤리학은 동양에서 찾아야 된다. 19세기, 20세기에서는 애물단지였던 윤리학이 그 애물단지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애물단지였지만은 그 애물단지가 다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위험성은 너무 그 동양도 서구화 되어 있죠. 서구화, 산업화, 근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의 이제 고대의 그 자연적 사상, 자연법 사상을 얼마나 회복할지, 얼마나 근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내놓을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거기에서 아마 이 동양권의 철학자들이 진력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기의 그 창조력을 배가시켜가지고 만들어낼 때 오히려 이제는 동양이 서양의 윤리를 수출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회고해보면 문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표면적으로 주더라도 이면적으로 받고 이면적으로 받더라도 표면적으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한다는 걸 생각하면 동양 문화권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세계 미래의 윤리학, 미래 도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동아시아권이 세계의 어떤 선두에 서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을 마련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동양 문화권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상 뭐 19, 20세기를 회고하면서 미래 철학에 대한 동양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